다음 주에 그러면 저희가 또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에 공략할 만한 종목, 먼저 박정식 대표님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알려주시죠. 네, 요즘 좀 네옴시티 관련주가 좀 핫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네옴시티 관련으로 움직일 수 있는 옴니 시스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디지털 전량 양계 그리고 또 디지털 계량기 이제 이런 제품을 생산 판매 또는 설치 솔루션까지 구축하고 있는 그런 업체이고요. 이런 이제 스마트 원격 검침과 또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또 구축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스마트 시티 네옴시티에 연관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17일 날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문을 1박 2일 일정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이 스마트 시티 관련 주들이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옴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사우디 정부가 발주한 이 스마트 미터 3만 5천 대 공급 계약을 따낸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 또는 안 되더라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는 지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는 장부상 자산가치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반등력도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또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좀 붙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20선 라인에서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2,000원 정도 라인까지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적인 폭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선절 라인은 1,6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98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혹여 시세가 강력하게 나올 경우에는 2,14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옴니 시스템 다음 주에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주에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하실 겁니까? 저는 일단 지금 이제 한 달간의 좀 매물 자체를 지금 좀 충분히 소화를 해주고 있는 로봇 관련주 중에서 유일 로보틱스를 좀 다음 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떠실까 네. 싶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로봇 시장 규모 자체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전에도 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업종들 같이 대부분 산업들이 좀 역성장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좀 로봇 관련주들은 오히려 좀 첨단 산업으로 인해가 좀 급 성장세를 꾸준하게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오히려 지금 대기업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부분들도 지금 로봇 시장에도 지금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화에 필요한 지금 산업용 이 로봇부터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까지 지금 풀 라인업을 지금 구축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 다양한 제품 포트를 통해서 좀 대량적인 수주 역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한 달간에 이 박스권의 매물 자체를 오늘 좀 돌파를 해주고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좀 다음 주에도 충분하게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 가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현재로서는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시초가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좀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손절가 라인 같은 경우는 한 25,700원 부근대만 오히려 좀 지지만 정확하게 좀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9,800원 정도로 보시고 그 매물 자체를 좀 소화해주는 모습들을 확실히 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그 위쪽까지 충분히 3만 원 이상까지도 좀 바라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일 로보틱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박정식 대표님께 다음 주에 공략할 만한 종목 한 종목 더 부탁드릴게요. 네.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B 테크놀로지는 LCD 및 아몰레드,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요. 특히 이제 OLED 쪽의 검사 장비는 국내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위 기업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2차전지 통합 외관 검사기도 제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섹터로도 일정 부분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최근에 실적이 조금 부진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9년까지 이제 디스플레이 업계가 좀 부진했기 때문에 투자가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지난 2020년, 2021년에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면서 2021년에는 좀 대규모 영업이익 적자를 만들었었는데 올해 2022년부터는 다시금 빠르게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이 OLED 쪽에 강력한 투자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실적
턴 어라운드가 삼성 디스플레이부터 나타날 수 있는 수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내년도에 이제 중소형 OLED를 투자를 예고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실적이 회복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가 또한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순자산 가치 1948억 대비 시가총액도 1500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또 이게 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음봉 두 개가 떨어지고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었기 때문에 상속 지속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주봉상으로도 20선에 딱 붙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0선을 돌파하는 강력한 시세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50원 정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이대로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최소한 2080원 정도 자리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난다면 2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강하게 시세를 뽑아줄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까지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시젠의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시젠이 이번 분기, 3분기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적자 전환을 해버려서 322억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흑자는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좋지 않은 실적, 적자 전환이 되면서 빠르게 또 실적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시젠의 주가 흐름 여전히 뭐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다음 주에도 한번 지켜보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실적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오늘 시황 마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